지난달 22일 저녁 인천 영종도 한 여성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히 뛰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인천의 영종도에서 쇠 파이프를 든 범인을 피해 살려달라고 외치며 뛰어오신 아주머니를 구하고 달아나는 범인을 쫓아가 맨손으로 잡으신 의인을 만나뵈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 카센터 바로 앞인데 당시 뭐 사고를 좀 묘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 지금 샵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열려있지만 그때 저 유리창으로 이제 아주머니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때였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쪽에서 다 뛰어나온 상태였고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이 뒤쪽에서 보시면 저 쉼터 편의점에서 취객분이 쇠파이프를 질질 끌면서 양손에 파이프 하나 한쪽은 끌고 한쪽은 들고 걸어오고 싶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를 이제 맞닥뜨린 거고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이제 파이프를 던지시고 돌아서서 바로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미터쯤 혹시 뭐 여기 앞으로 한 300m 추격을 했어요. 와, 300m. 원래 달리기를 잘 안 하는데 그날 달리기 한 15년 차인 것 같습니다. 300m면 정말 먼 거리인데 그 쇠파이프가 대략 뭐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가 뭐... 1m, 1.5m 됩니다. 아, 그 정도요? 두께는? 우리 손 그립 잡았을 때 베리미턴이나 그 정도? 페스체 정도, 그립 정도. 그건 그 말뚝형이어가지고 끝에가 뭉뚱한게 아니고 날카로웠어요. 땅에다 박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마트 입구에서 약 한 30분간 폭행을 당하셨어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때리려고 이렇게 안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지금 여기서 지금 선풍기에 가려서 보이지만은 지금 의자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부터가 더 심각하게 이제 폭행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아주머니한테 가서 때리려 하시고 이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엎어뜨려 버려요. 그냥 머리를 잡 머리채를 잡은 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파이프를 들어요. 어이구. 어떻게 보면 파이프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가로로 파이프 지금 한 1.5cm 안 되게 한 1m 정도 되는 파이프를 들고 달려오시는 거고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탁 무슨 소리가 나서? 네. 나가셨을 때 상황?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범죄인 줄 아 불난 줄 아셨다. 처음에 불난 줄 알았어요. 너무 세게 유리창 문을 두드리시니까 영상에도 보다시피 살려주세요를 그렇게 크게 들어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술이 너무 취하셔서 본인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흥분이 가라앉히지도 못하시고 그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 욕도 하고 별 받으러 진실의 방 가셔야죠. 그 말을 했어요. 진실의 방 가셔야죠. 진실의 방으로 이동할게요. 진실의 방으로 흉기를 든다? 그렇죠. 흉기는 저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겁은 나지 않았는데 그 상황만큼은 흉기를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유식으로 그렇죠. 어떻게 여성분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폭행을 하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좀 노후란 식으로 엄청 좀 액션이 있었어요. 잡아서 흔드니까 그때서 이제 술이 깬 듯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스캔을 딱 하시더라고요. 눈을 마주쳤을 때 형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가 첫마디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치와와 같은 거 생각나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짖다가 좀 무서운 상대 만나면 또 가만히 있고. 진실의 방으로 사장님 혹시 운동하셨냐고. 제가 오늘 풍채를 봬도 그렇고 댓글에도 범죄의 도시 마동석 같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보면 솔직히 좀 확 쫄 것 같아. 착한 또 시민이고요. 그러세요? 열심히 살고 있고요. 10년 동안 직업 군인 생활을 하시다가 부사관 했고요. 네. 1차 진급하고 1차 장기하고 해당 슈퍼가 이제 보니까 한 30m? 바로 옆 건물이더라고요. 네네 바로 옆 건물. 사모님도 그래요. 지금 트라우마가 남은 게 그 파이프 끊는 소리가 지금도 땅에 긁히는 소리요. 긁히는 아스팔트에 긁히는 그 파이프 소리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하게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날도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냥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달려오셔라. 괜찮다. 네네. 무조건 나와라. 가족이나 저기 아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해하고 이제 뭐 좀 많이 좀 자랑스러워하고 멋있어하더라고요.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힘든 각박한 세상인데 아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그런 댓글을 좀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성이 남성이 떠나서 약자한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또 강자한테는 말을 한 번도 못하고 제지당하니까 또 말 못하고 그렇죠. 앉으라니까 진짜 앉고 곱게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면 될 것을 좀 그런 게 많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장님 향해서 박수의 갈채가 쏟아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뭐 인사 한 말씀? 좋은 말씀, 좋은 댓글 많이 보고 있고요. 영종도에서 열심히 우리 수입차 정비점 운영하고 있겠습니다.
지나가다 한번 커피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